안녕하세요. 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가 두 달 만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중에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것이 70년 만에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선은 성전의 건물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44장,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던 44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들을 다시 주시면서 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45장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토지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앞부분은요, 먼저 하나님께 땅을 구별해 드려라. 그 땅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위한 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소유할 땅은 어느 정도 갖게 되고, 그 땅 넘어서는 왕에게 줄 땅, 또 그것을 넘어서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세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와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백성들은 온전히 세금을 드려야 하고요. 또 그것을 받은 왕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각종 재물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공평과 정의, 공의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문제는 그것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각자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각자의 의무를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관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은요, 어디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